오늘은 저번에 이 청각 가루로만 했더니 청각 가루기 만들기가 다들 힘드는지 청각 가루로 팔아 그래요. 네. 그러기는 내가 좀 팔기는 너무 힘들어. 다른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와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떼야 돼. 그래갖고 이거 보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뿌리. 이게 바위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모양이 사슴뿔 같아. 그래서 청각이라 해요. 네. 녹각, 녹용 막 그러듯이. 그래서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여기를. 여기 뿌리는? 네, 뿌리 잘라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 뭐가 나쁜 것이 떨어져요. 네. 거기 있는 애들이 떨어져. 막 찌거미라기보다 찌거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요것도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네. 이거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불면 이게 아주 나쁜 것들이 그 속에 딱 품고 있다가 다 나와요. 너울로.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담가 놨다가 이제 담가 놨다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씻을 때는 팔을 걷고 이렇게 주물주물 아주 이걸 깨끗이 안 씻으면 뻘이 있어. 네. 그 뻘 맛과 그런 맛들이 바다 향이 좋지만 또 이게 꼭 비린 맛이 나니까 아주 빨리 하듯이 깨끗이 씻어서 놓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꼭 짜야 돼. 꼭 짜서 말릴 때는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건져서 이걸 말리면 더 잘 말라요.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담글어서 잊힐 때는 꼭 제발 그러면 이 밑으로 못이 나쁜 것이 다 빠지고 이거 하나하나 건지려면 사납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하나 건지려면 사납겠죠. 이렇게 딱 해서 한꺼번에. 근데 이제 이렇게 찌거미가 또 있어요. 이렇게 봐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빠져나가 여기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안 닫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썰어도 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썰어도 잘 썰어져. 이게 썰어도 잘 썰어진데 이걸 이렇게 다져도 되는데 다지면 얘들이 이게 지렁이 같다고 잘 안 먹잖아. 그러니까 또 아파트에서는 밑에 층이 싫어하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썰어. 썰어서 여기다 하고 이것도 썰어서 썰어요. 뭐 이렇게 얼려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쟁반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딱 이대로 냉동을 시켜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적으면 적은 데다 해도 되고요. 그렇죠. 너무 크네. 적은 데다. 자, 지금 이제 적으니까 여기 지금 했으니까 여기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썰어 이렇게. 딱딱하네. 이거 썰으니까 이제 얼어 있는 상태니까 잘 썰리네요. 이렇게 얇게 썰어지. 그러지? 이렇게 아주 얇게 썰어지. 이렇게 보이나요? 찍으셨나요? 이렇게. 살짝 해동해. 해동은 금방이 지금 이거 바뀌잖아 우리가. 바뀌니까 이제 안에서 하면 이거 금방 녹아. 그래갖고 이게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지. 네. 이게 녹기 전에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다 갈아보면 완전히 미세하게 갈아지겠지. 그 언 상태에서 가니까 이게 얼음 갈리듯이 잘 갈리겠지. 그거야. 그래갖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또 쓰면 돼. 또 이렇게 나 쓸만큼 딱 이렇게 해놓으면 냉동 옆에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끝. 쓸 때마다 잘라서. 그렇지. 자, 이거를 갈아본다.
어떻게 갈려는가 버실랑가? 야, 완전히 가루 이렇게 갈아졌더니 얼려갖고 갈면 이렇게 잘 갈려. 얼음처럼. 딱 할 때. 가루보다 더 미세하게 갈아졌지. 네. 자, 우리 이 청각을 그냥 그 뭐 청각 향만 내기 위해서 김치에 넣은 거 아니에요. 청각에가 많은 효능이 많아요. 무기질에서 여러 가지 각종 무기질이 많은 데다 철분도 있고, 그래서 성장 발육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그 성인병에 좋아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줘야 돼요. 아셨죠?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넣고 그게 복잡하게 하냐? 근데 이렇게 안 해 먹고 집에서 이렇게 안 해 먹으려면 이렇게 해 먹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 먹냐고? 그냥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음식을 보약처럼 먹어요. 근데 보약처럼 쓰진 않아요. 보약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만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라고 제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얼려놨다, 깨끗이 얼려놨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갈면 잘 안 갈아져요. 근데 얼려갖고 갈면 이렇게 그 얼음 잘 갈아지듯이 잘 갈아집니다. 네. 아셨죠? 저는 계속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이 많아요. 근데 나만 혼자 알고 있기는 뭐해서 진짜 우리 집 비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그렇게 조회수는 안 올라가는지, 아니 구독자는 안 올라간지, 그건 나쁜 짓이에요. 아셨죠? 찍고 가세요. 구독. 예?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예. 건강하시오. 끝났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